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주에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새로 결혼을 하거나 또는 부부관계 상담을 받는 커플들에게 1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렇게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결혼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나온 다양한 연구 결과 지금 알려드립니다.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는 게 과연 더 행복할까요? 바로 결혼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결혼 생활의 행복. 과연 이 부부는 행복할까요? 하객수를 보면 행복이 보인다고 합니다. 초대 손님이 50명 이하였던 커플은 31%가 결혼 생활에 만족했지만 51명 이상 149명 이하인 경우는 37%. 그리고 150명 이상의 하객을 초대했던 커플은 절반에 가까운 47%가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하객 수가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무엇일까요? 커플 주변에 친한 지인과 가족이 많을수록 결혼 생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조언도 좋지만 부부 사이의 트러블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요. 이에 대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가장 원초적인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상대를 배고프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배고픔으로 인한 저혈당 상태가 결혼 생활의 행복을 저해한다는 연구입니다. 107쌍의 부부에게 3주 동안 매일 아침 식사 전과 잠자리에 들기 전 혈당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배우자를 상징하는 인형과 51개의 바늘을 주었죠. 상대에게 화가 났을 때 인형의 바늘을 꽂도록 한 결과 혈당이 낮을수록 인형에 꽂힌 바늘의 수가 많았습니다. 저혈당 상태의 한 배우자는 한 번에 51개 바늘을 모두 인형에 꽂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배우자와 대화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가 배가 고픈지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공복으로 인한 저혈당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상대의 공격성을 자극해 대화가 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대화를 해야 할 때나 혹은 배우자에게 부탁을 할 때는 혈당을 높여주는 이런 식품을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두 사람의 두근거리는 마음이 만나 선택한 결혼은 재밌게도 심장질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연구팀은 여성 13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심장병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28%나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결혼 여부와 심장병의 관계는 증명됐으나 기혼 여성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혼과 행복이란 주제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혼하면 과연 행복해질까요?